안녕하세요. 조입성고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배치는 이제 보통 이 중점자 저점자들이 굉장히 치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인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. 장축에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이제 고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들인데 또 쉬운 방법이 있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예, 박프로 준 정도면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구사할 것 같아요. 자, 어떤 공인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오늘의 배치입니다. 자, 수구는 항상 흰 공. 자, 뭘 칠까요, 박프로 이거? 오. 뭐, 난구. 칠 수 있는 건 뭐가 될 것도 같은데 또 잘 안 될 것 같고, 네, 그래요. 그냥 모양이 잘 어울리죠. 이런 공들이 어려워요. 예. 예. 이런 공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갖고, 제가 오늘 이 공을 갖고 왔어요. 뭐, 일단, 뱅크샷을 길게 쳐갖고, 잘 맞으면 있긴 하겠어요, 지금, 그쵸? 예. 있긴 하겠어요. 아, 있긴 하잖아요, 그죠? 아주 잘 맞아야 되지만. 각도가, 와, 이거 정말. 많이 어렵죠? 자. 많이 어렵죠? 네. 횡단도 잘 치면 있을 것 같긴 하고. 뭐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? 뭐가 아니, 뭐야 이거? 뭐, 아니 많이 어렵다면서요? 많이 어렵다. 어머. 와. 왜 한 번에 들어가고 그러니? 야. 야. 뭐 이제 그런 뱅크 잘 칠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없어요? 네. 다른 건 정말 치기가 지금 어렵죠, 지금 그렇죠? 얘가 횡단도 잘 안 될 것 같고. 네. 아니, 얘 횡단을 잘하면 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횡단. 노란 공 횡단이요? 그렇죠.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당점 낮춰놓고. 와. 어떻게? 많이 어려우니까 한 두 번만 쳐보세요. 자, 뒤로 이게, 하는 횡단이요? 아니죠.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죠. 당점 조금 낮춘 다음에, 자. 헤드만 조금만 잡주고. 살짝 빠른 느낌으로. 칠 수 있을 것 같아요, 지금, 그죠? 나이스. 나이스. 자. 어렵게 한 횡단이 가능해요. 그죠? 이런 거 횡단이 가능해요. 내 횡단도 될 만한 각도에 놨어요, 지금. 자, 그러면은, 자, 두 가지를 해봤는데, 이제 다른 건 없어요? 자. 자, 그러면. 여기, 되나? 안 될 것 같다. 말명 공을 쳐갖고는 거의 칠 공이 없죠, 지금, 그쵸? 자, 그러면, 자,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어떤 모양으로 공을 치는지. 자. 자, 요런 형태의 더블도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굉장히 높게 칠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, 자, 이런 공을 칠 때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, 자. 분명히 이 공이 쉬운 모양은 아니에요, 지금, 그쵸? 근데 대회전을 끌기 굉장히 부담스럽죠? 근데 얘를 갖다가 왜 자꾸 미스를 하냐면, 자꾸 공을 바로 끌려고 해서 그래요. 어떤 느낌으로 끌어주면 되냐면, 얘 공을 밀면서 끌어야 돼요. 밀면서 끌으면 라인이 저쪽으로 형성이 돼요. 일단 한번 쳐볼게요. 팁은요? 6시. 자, 이렇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, 바로 끌어서 그래요, 공을. 바로 끌어서, 지금. 그죠? 대부분 다 이런 미스를 많이 하는 게 공을 바로 끈단 말이에요. 지금 그리고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웠고. 자. 자, 어때요?
자, 들어오죠. 쌤이랑 모양은 좀 자, 다른데 아무튼. 근데 확률이 높게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거 선택을 잘 안 하잖아요. 지금 근데 안 어렵네요. 3점 배치는 3뱅크로 칠 수 있었고 횡단도 됐었는데 지금 2점 이 배치는 지금 다 어렵잖아요. 더 마찬가지 똑같아요. 자, 얘도 이제 별로 칠 게 없잖아요, 그죠? 자, 그 느낌으로 공을 여기서 끌어놓으면은 근데 바로 끄면 자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, 공이. 그냥 약간, 아까랑 달라져서 뭘 더 뭘 할 건 없나요? 아니, 없어요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똑같이 치면 돼요. 그냥. 자, 나이스. 자, 나이스. 어때요? 자, 어쩌면 공을 다 끌어놓게 되면은 저기서 라인을 만들면 이 공이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요. 그죠? 다른 공을 칠 게 없을 때 이런 라인을 치면 생각보다 쉽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방금 전 건 좀 어려웠는데 실전에서는 이런 배치가 나와 있을 때도 그죠? 이런 배치에서 별로 칠 게 없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비껴치기를 해갖고 각이 여기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공도 좀 얇게 시키면서 앞으로 밀면서 끌어놓으면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이건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요런 형태로, 이제, 남구 있는 형태도 이게, 이 공을 자꾸 이제 앞에서 바로 끌려고 하면 공이 안으로 깊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앞으로 보내는 느낌을 갖고, 앞으로 밀면서 공을 끌어놓으면은, 라인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자, 박프로가 제가 방금 전에 친 공, 자, 한번 쳐보고, 영상 끝낼게요. 박프로 이렇게 어, 해갖고.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죠? 예, 네, 그렇죠. 아, 저기로 가는 게 더 확률은 좋죠. 그러니까. 네. 와, 이거 어떻게 이 앞에 딱 떨어뜨렸어요? 재수죠? 아,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. 아,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. 그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죠, 지금? 나이스! 자, 오늘은 자, 이 끌어 쳐갖고 장축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더블 형태의 공을 쳐봤는데, 이런 거는 잘 구사를 안 했죠, 평소에, 그죠? 뭔가, 아무튼, 그러니까 방법을 몰랐던 것도 있고, 그러니까 그렇게 쳐보고 싶은데, 왠지 막 넘칠 것 같고, 뭐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, 저 공을 바로 끌려고 그러면 자꾸 그렇죠. 공이 이쪽으로 결과적으로 장축을 그거였어. 맞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공을 앞으로 밀어놓는 느낌 가야지, 그럼 나중에 상당한 부분을 알겠지만, 공이 앞쪽에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들어온단 네. 말이에요. 그렇게 돼야지 확률 높게 이 공이 구사 가능한 거예요. 힘을 좀 빼고 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. 모든 공은 힘 빼고 쳐야죠. 저희가 처음에 저는 이거 칠 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안쪽으로 더블 쳤던 짧은 단단으로 장장으로 쳤던 그 공의 느낌. 그 공의 느낌으로 똑같이 이제 단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? 맞나요? 그 진짜. 느낌이? 제 생각에는 그거랑은 조금 틀릴 것 같은데. 그래요? 예, 단축에서는, 왜냐면, 단축에서도 약간 좀 얇게 치면서 이게 그렇죠. 팀으로 맞추니까. 거기서도 힘을 건데, 빼는 게 또 예. 포인트였거든요. 예, 이 공은 조금 더 앞에서부터 끌어놓는 느낌이 더 훨씬 더 강해야 되는 거죠. 거리가 멀기 때문에. 아무튼 잘 쳤어요. 네. 너무 이제 끌으려고만 하지 마시고, 두께를, 아까 두 번째 친 공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또 쓸 수가 없으니까. 그쵸? 예, 키스가 또 있어서. 그런 공들을 처버릇 하시면 굉장히 이제 못 풀 난구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 굉장히 많이 네. 나오는 배치.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이런 네. 공들은. 네. 근데 3뱅크가 그렇게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네. 한 번에 그거. 네. 굉장히 아니, 뭐. 어려운다고 생각했고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또 들어가네요.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 모양은 3뱅크로 나오는 모양이었는데 3뱅크도 안 나오는 형태로 그렇죠. 쓸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쳤던 이렇게 그것도 한 번에 쳤죠. 반대로 아니, 반대로 칠 것처럼 페이크인가요 그거는? 쌤이랑 이게 다른 모양으로 저는 치고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. 네. 이게 이렇게 세워서 가는 공들이 붙어있는 공도 꽤 확률 높게 맞아요. 그러니까요. 공이 많이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. 뭐 어디 가운데 딱 붙어있으면 네. 내가 정확히 그 안에 한 쿠션을 딱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
같잖아요? 그럼 굉장히 어려운데, 신기했어요. 확률로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서서 가는 공들은. 네. 그건 아니면 딴 게 추천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대리명이 갖고 앞에서 끌어놓으면 생각보다 훨씬 확률 높게 여러분들도 구사가 가능해요. 연습을 좀 해보시면. 뭐 비교가 필요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네. 사실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막 어마어마한 스킬이 들어가는 공들은 많지 않아요. 그렇게 그런 공들은 뭐 몰라서 못 치는 거예요. 이런 그렇죠. 것도. 네. 네. 이런 공을 알고 이렇게 구사하기 시작하면 별로 기술도 필요 없는 공인데 누구나 하점자분들도 충분히 치실 수 있는 공이고 이런 걸로 하나하나 난구를 풀어가다 보면 또 에버가 올라가겠죠. 그렇죠. 네. 네. 무섭습니다 요즘. 이 돌아다니면 자꾸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희 구독자가 많다는 걸 실감하는 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꼭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. 마주쳐도 아우 또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. 어디서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러면서.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그 중고 거래하는 그 캐럿 마켓. 네네네. 거기서 중고 거래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. 아 정말요? 아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죄짓고 못 사는 거. 그러니까요. 조심해야 돼요. 네. 네.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